군사위원회나 정치하는 데 와서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 졸업 받은 다음에 이제 미사일 개발, 그러니까 87년도에 저희가 세계에서 1위다에서 미사일 개발할 때 그때 개발을 했던 사람이 한 명입니다. 미사일 계통의 개발 국내 처음으로 한 데 참여했고요. 그 다음 저는 또 화력발전소 설계를 해봤고요. 그 다음 인하대학교에 와서는 뭐 환경공학과 생물공학과, 원래 출신은 화공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을, 여러 행정을 했습니다. 뭐 학부장도 하고 학장도 하고 대학원장도 하고 공과대학생 협의회 전국협의회 회장도 하고 대학원 전국협의회 총무이사도 하고 학회장도 하고 여러 행정을 해봤지만 여기 와서 사실 너무 놀랐어요. 이런 그냥 한마디 말해 이런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존재했다는 자체가 너무 놀라워요. 예를 들어서 미사일 하나 개발할 때요 수십 개 공룡을 합니다. 그 중에 가다가 한 공룡이 털릴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백신 만들 때요 또 여기도 수십 개 공룡을 합니다. 그 공룡이 하나 털리면요 수백억 짜리의 배추가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 선거는 내가 왔고요 너무 놀란 게 인문사회는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하는가. 너무 많은 그 공정이 부정이 저 여기 이게 공정이 아이 공정이 원치 않는 공정이 갔는데도 아 이게 좀 재판하고 있다. 저 쟁거리를 이해가 안 가는 공정들이 아 인문사회에서 정치학에서 일을 하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 저기 대법원 마지막 결론에 가고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 놀랐어요. 일생 동안 제가 이제 곧 조금 있으면 80이 되는데 야 이게 세상에 존재하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우리 민경욱 대표님이 계셨다 민경욱 그 전 의원이 계셨던 연수월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 종로구를 가지고 어떻게 부정이 일어나는가 한번 수식적으로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제목은 뭐 이렇습니다. 수학적 메커니즘을 이렇게 한데 다음 장으로 가볼까요? 여기 이제 목차인데요. 목차는 지나가고요. 넘어가봐요. 아,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요. 이 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낙연은 이게 관내입니다. 사진 관내에서 전부 다 플러스 한 15% 20% 플러스니까 관내에서 당위를 빼게 되면 다 플러스 쪽으로 갑니다. 관내 득표율에서 당일 득표율을 환교한 쪽으로 보면요. 다 마이너스 한 20%가 갑니다. 근데 사실 이런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째 출발점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가보면, 만약 이걸 황교안, 이낙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한 명인가 두 명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게 고등학교 수학식입니다. 고등학교 확률 계산식으로 가면요. 얼마의 확률이 나왔냐 그러면요. 2251조 분의 1입니다. 이런 수치는 세상에 존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런 수치가 나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만약 이제 황교안하고 이낙연 두 개만 가지고 해도요, 171억 분의 1인 확률이 그렇습니다. 세 명의 통계, 세 명의 결과를 가지고 하면 2251조 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럼 황교안, 이낙연 둘만 가지고 하면요, 171억 분의 1 확률입니다. 요거는 의심나는 게 있으면 고등학교 수학책 확률 통계 가보고 수식 계산한 수익이 나옵니다. 이거 고등학교 수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수식입니다. 이런 수식은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볼까요? 그 다음으로 가보면요. 여기는 통계입니다. 예를 들어서.